유행하는 음식 얘기해야지. 유행어 맞아. 아텐션 나 안드로메다. 이거 저 일본 팬분들께서 안드로메다라고 발음을 해주면서 이렇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리 포니케냐 직원분들도. 맞아. 포니케냐이라 하면 저 일본 회사 이름.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딱 이렇게 무대 뒤에서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딱 마주 섰는데 그때 갑자기 안드로메다 이렇게 맞아. 부사장님이랑 같이 너무 귀여우셨어. 맞아. 귀여웠어. 그리고 우리 호텔 앞에도 유니버셜이 있었는데 다들 놀러 가고 싶어. 근데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빙역 소리가 너무 나는 거 같아. 저희 호텔이 진짜 좀 높은 층에 있거든요. 22층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빙역 소리가. 초반에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맞아요. 유니버셜이었다고. 저는 주라기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맞아. 빙역 소리가 너무 많아. 그 소리에 잠을 자고 깼죠. 방금 뛰쳐 나가고 싶었어. 유빈 언니 잘생겼다. 어우, 감사합니다. 시험이 한국은 상막해. 아, 진짜 한국에 꽃, 아니 꽃이래. 첫눈도 왔다면서요. 아, 맞아요. 나 내가 첫눈 본 게 아니, 그거 첫눈. 맞아요. 근데 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첫눈이 아니에요. 아직. 전 눈 맞았어요. 오늘 아침에 왔거든요. 어, 맞아, 맞아. 나도 맞았어. 너 아침에 왔다고? 네, 왔어요. 근데 난 안 봤어요. 나도 아직 첫눈 아니야. 유빈이의 첫눈은 11월 본명으로 보여요. 나 잘생긴 유빈이. 저는 오늘 첫눈을 맞았습니다. 편의점 갔다가 오는데 고구마 들고 오는데 첫눈 내리더라고요. 고구마! 아무래도 얘기 한 번밖에 없고. 그 얼마 전에 게임 올림픽 했잖아요. 아 그렇죠. 배틀이 왔는데 제가 한 이거 봤는데 이게 어 근데 잘 하는 척하고 편집이 됐더라고요. 잘했어요. 아 그니까 네? 순삭 아니었어? 좀 순삭. 네 그 팀전에는 좀 순삭이 아니었어요. 지현이 머리. 아, 머리.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몇 등이었지? 등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치. 네. 이제 얘기 안 하는 거 봐. 등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맞아요. 빠져나가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맞아요. 댓글에 I miss you 한 소절 불러달라고. 오, 시작. I miss you 다다시운지대로 나타내 아에르코토 I miss you 소라노 하테마데모 빰빰빰빰빰빰 사가스카라. 원래 한국 가서도 있잖아요. 한국 가서 불러볼까요? I miss you 우리 지금까지도. 다시 만날 걸 알길래 I miss you 우리 저 하늘 끝까지 딸지도 몰라. 아 맞아 여기 달라. 두두두두두두. 그렇습니다. 네. 뭔가 에어로빅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네. 아, 저희 엄마가 에어로빅 강사셨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해요.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어. 아 그리고 여기 아까 약속해 우리 뮤비 언제 올라가냐고. 아 맞아. 저희가 아, 너무 호환 장담을 했어요. 저희가 그 쇼챔피언 비하인드로 그 수제비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희가 진짜 재밌게 찍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안 올라오네요. 맞아. 올려달라고 저희 아니면 실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맞아. 아니 그럼 카메라는 메모리만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만한 도그라미가 하나 났어요. 그걸 우리 카메라로 찍었으면 바로 올라갈 텐데. 네, 꼭 저희 앱을 보고 계신다면 쇼챔피언 비하인드 작가님들, 감독님들 아,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힘써주세요. 어제 쇼챔 비하인드 방송하길래 어젠가? 아, 방송에 봤는데 다른 분 비하인드더라고요. 아, 아직 이게 나올 게 많아서 아니, 우리보다 뒤에 컴백하신 그러면은 그 메모리 한 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퀵으로 보내주세요. 진짜 열심히 찍어. 진짜 열심히 찍어. 진짜 저희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찍었거든요. 진짜 웃기면 웃으면서 찍어.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석고 방향제랑 향수를 제작했어요. 아 맞아요. 재밌었어요. 왜 만들었죠? 네, 그것은 바로 네, 이벤트 맞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분들께 네, 공방 네. 많이 오신 분들이랑 공방 수미. 오늘 출 네. 수미 많이 오신 분들
재밌더라고요. 어, 네. 새로운 취미를 만든 듯한 기분. 어, 언니 적성이 많았어요. 네, 제 적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언니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 그래? 네. 향초. 맞아. 그 잘 만들이 향수는 대표도 없었어요. 아. 아니 제가 그걸 하나 더 만들어서 엄마를 드렸단 말이에요. 엄마 생신이 그 중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태워봤나 봐요. 네, 그 했나 봐요. 근데 엄마가 제가 엄마한테 그 주의사항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 주의사항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뭐야 이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이랬더니 그 꽃이 다 타가지고 물 날 뻔했다고. 맞아요. 향수 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 위에 꽃이 예쁘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예쁘라고 데코레이션 해놨지 같이 향초를 피우면 불이 날 수도 있으니 꽃 닭꽃을 제거한 후에 향초를 피우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제가 석고마늘을 만들다가 두 개를 날려먹어요. 맞아. 진짜 여기 굽어져서 발이 나가고. 언니는 잘했지만 이게 곰돌이 모양이 말해도 되죠? 곰돌이 모양인데 이제 곰돌이가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맞아요. 목이 댕강. 그래서 큰 언니가 가져가고 이제 목은 목 잘려도 귀여웠어요. 맞아. 아,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잔인해. 재밌었어. 부업으로 향초나 만들어볼까? 언니 아, 부업을 할 거 너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미래를 그려가는 거잖아요. 지유 언니가 나중에 베이커리 같은 거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 한 10평이었나? 1평 저 준다고 했거든요. 아, 네, 10평이었어, 1평. 아, 1평. 아, 1평. 그래서 1평이야. 꽃집 하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여러분 저는 타르트 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놀러 오세요. 나 왜 자꾸 이거 하고 있지?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이시 아니 여기 댓글에 지은님 저녁 안 드셨어요? 왜 이렇게 케이크를 계속 드세요라고. 여러분 저녁만 따로 디저트 빵빵을 모릅니까? 살짝 배고프네요. 약간 위가 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걸 먹으면서도 쌀국수가 생겼나? 어머 쌀국수 맛있겠다. 디저트를 보잖아요. 그럼 위가 줄어들어요. 여기 공간이 생겨요. 위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아까 왜 했냐면 지유 언니 따뜻하게 입은 것 같은데 왜 추워 보이지? 라는 댓글을 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아 맞아 샵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유연이랑 같이 영화 보다던가 그래서 지유 언니 옷 갈아입고 왔길래 딱 봤는데 너무 안 입은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약간 태닝 안 내가 웬 살인 줄 알았는데 언니! 쌀색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쌀 있잖아요. 네, 쌀색. 베이지색. 약간 현미색. 한도 괜찮네. 언니 지금 머리 색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깜짝 놀랐는데? 아니더라고. 여러분도 오해하셨구나. 아 이거 지금 이거 유행하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 방금 그냥 내가 했어. 아니야. 오늘 커피 마시는 멤버가 없다고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바닐라 라떼 커피인데요? 나도 바닐라 라떼가 너무 마시고 싶었거든? 근데 잠 못 잘까봐. 아직 6시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약간 커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 진짜요? 저는 1일도 받지 않아요. 저 오늘도 12시간 넘게 잤어요. 와 대박이다. 난 그렇게 절대 못 자. 뻥치지 마요. 진짜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뻥치야. 진짜 유은 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진짜 완전 뻥치. 야 그거 말이 되게 일찍 일어나지. 집중 동원이 말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Sorry. 동이? 댓글 더 예뻐졌다. 느낌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뭔가 그 체이스 밑에 동원이
다른 머리. 나는 난 지금 이 머리 뭔가 여러분 애쉬빛 나는 좀. 애쉬빛. 나 애쉬빛 나는 지금 갈색 좋아하거든. 약간 유현이도 애쉬빛 나는 살짝 탈색하고 염색을 톱다운을 하면 약간 애쉬빛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노란색 노란색 좋아해요. 노란색. 노란색. 나 동이 오늘 처음 보고 체이스 밑에 샵인지라 샵이라 왔다. 체이스 밑에 동인 줄 알았어. 샵에서 동이 보고 체이스 밑에 동인 줄 알았어. 어 맞아 맞아. 내가 그때 더 검정색이었잖아요. 동이 지금까지 3번 말했대. 와 와. 어떤 댓글? 오 오늘 좀 많이 말했는데? 더 많이 말해주세요. 동훈이 근데 중국 그 언어가 많이 보여요. 중국어가. 어 읽어주세요. 제가 안 봤어. 안 봤어. 본인이 못 봤어. 저희 말하니까 타임이 안 나오나요? 올라올 거예요. 지금. 맞아.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여기 있다. 여러분. 이거. 수아체크 감사합니다. 새로운 머리색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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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럼님께서 오늘 무슨 스케줄이 있었나 봐요. 자세히 이쁘게 꾸민 거 보니 키키키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쁘게 하고 왔어요. 그럼 그럼. 오늘 V앱이라고 아주 큰 스케줄이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외출. 그러니까 이거 시원한 안경 이거 진짜 집에서 끼는 진짜 네, 안경이에요. 본인 안경이에요. 본인 거. 네, 제가 예뻐. 집에서 귀여워. 끼는 안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쓰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맞아. 그래서 너. 이걸 쓰면 눈은 작아지지만 보여요. 눈 뱃털 부족이다. 여기 진짜 두껍다. 그 알. 그래서 이거 쓰고 셀카 찍잖아요. 그러면은 제 광대는 여기 있는데 안경 광대는 여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썸룡님께서 수아 언니 존재 자체가 예뻐요. 아~ 아까 댓글 중에 수아 너냐? 목소리 좋다. 아 맞아. 아, 수아 너냐? 아 약간 번역기 번역기 보이잖아. 해외분이신 것 같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 아 머리 색깔이 뭐예요라고 질문했어요. 저 보라색 하고 싶어요. 보라색.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언니보다 좀 더 밝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좀 더 찡한 짙은 거. 네 좀 더 보라인데 좀 더 티가 안 나는 거. 그러니까 햇빛을 안 받으면은 검은색 같은 느낌. 야 약간 자연갈색 같은 느낌. 햇빛을 비치면은 보라. 자연 보라. 야 맞네. 보라 많이 보. 보라색 딱 예뻐. 뭐라고? 마이 파이. 어 뭐라지 진짜 금방 봐도 금방 맞아. 나는 아 유현이는 다크 블루 블루블랙 블루블랙 블루블랙이 색이 그렇게 잘 맞은다고. 저 맞아요. 저 학생 때 어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아니 왜냐면은 그게 그거야. 중학 아니 중학생 때 그게 그 갈색으로 방학 때는 막 염색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갈색을 피해놓으면은 이제 방학 때 가면은 검정색으로 해야 되는데 그 검정색 이 블루블랙으로 해도 검정색으로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블루블랙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블루블랙도 빛에 비쳐야 파래 보이고 약간 빛에 안 비치면 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착각이었더라고. 왜냐면 그냥 이렇게 막 몇십 명이 다 검은 머리인데 혼자 약간 파란빛이 돌고 있으면 티가 엄청 나더라고요. 블루블랙이. 아, 네. 지금이야 저희 형형색색이니까 티가 좀 안 나는데 학생들 사이에 있으면 티가 확 나더라고요. 약간 갈색 하고 싶다. 갈색. 지금 갈색이 되게 딱 좋은데. 그쵸. 약간 따뜻한 색. 저는 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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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흑발 너무 예뻐. 나도 흑발 좋아. 근데 흑발 하고 싶은데 흑발 하면은 색 빼기 힘들거든요. 그쵸. 다음 만약에 컨셉 때 염색 하고 싶어요. 다음 한 번에 나오는데 하고 싶겠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염색 안 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릿결이 회복이 됐을까 싶어서 백금발을 하고 싶네요. 오. 지금 와. 진짜 빨리 다질 수. 진짜 여기까지. 저는 같이 지효언니보다 하얗게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가서 저도 해야겠죠. 그러면은 상대 건강에서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래생각이래. 좀 오래됐어. 그래서 오늘 저희 선생님께 여쭤봤죠. 아 저희 머리 이제 회복됐죠. 염색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괜찮은데? 그래 괜찮다. 이제 언니 머리 실제 원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맞아. 아 나 머리가 안 자라. 상해졌네. 맞아요. 이제 TV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잘할 거예요. 어, 근데 저도 염색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나도. 맞아, 언니 한 번도 안 해봤어. 언니 원래 로즈골드 염색하려고 했었잖아요. 맞아. 원래 제가 했던 생각이 나는데. 맞아. 지금
뭐라고 일본 룸메이트 누구였어요? 아, 근데 일본 룸메이트 누구였어요? 짝, 짝, 다음, 다음, 짝, 다음, 짝, 짝, 다음, 다음, 짝. 알겠네. 저희 요거에도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아, 이번에 이번에 묵찌빠. 아, 묵찌빠였어? 묵찌빠였어요. 맞아, 맞아. 걸린 사람 먼저 빠지기. 그래서 이렇게 했지요. 알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좋았습니다. 빗자루 같다. 맞아요. 동이랑 나랑 맨날 야식 먹기로 했는데 맨날 야식 먹었어. 저 맨날 먹었잖아요. 거하게 편의점 털이. 아 맞아. 편의점 최고야. 진짜 편의점 최고예요. 진짜. 아 니혼노 콤비니 중에 유키 뭐고 유키미 아이스크림. 네, 찰떡 아이스 같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먹었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날 4개 먹었습니다. 4개 사가지고 총 8개 먹었죠. 너무 한, 맛있었어요. 하나당 2개씩 들어있어가지고. 맞아. 그 일본 과자 중에 스타칩스인가? 그 감자칩에 초코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로이스. 그거 맛있더라. 너무 맛있어. 로이스처럼 생긴 거? 편의점 최음지? 어, 나 방금 말했어. 나는 세븐일레븐의 스나기모. 아, 스나기 뭐. 스나기 뭐. 전 유부초밥. 아, 유부초밥.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맞아. 아. 과연 이날 있으시? 저는 딱히 최애 음식 없는 것 같아요. 블루베리. 아, 나 블루베리. 블루베리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그 맛있어. 냉동 블루베리가 있거든요. 딱 그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시간까지 유엔이는? 저 말했어요. 아, 뭐? 그거. 사치스. 아, 나 그거 오늘 먹었어. 어제 밤에. 아, 어제, 어제. 어, 그거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 쓰레기통에 있는 게 언니 거예요, 그거. 대박. 나는 그 식빵. 아니, 어, 식빵도 있지만 최근에 꽂힌 당고. 아, 맞아, 맞아. 지우가 오는 날에 저희가 자유시간이 있었는데 당고를 먹고 싶어가지고 편의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찾아서 어 발견했다 이러고 있는데 그 두 개 있는 거 안에 총 몇 개 들어있지? 네 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꼬치가 꽂힌 그걸 총 두 통이나 사려고 하는 거예요. 후회했잖아. 근데 왜? 안 사서? 어. 내가 한 통으로 사라고 말려가지고 한 통 사줬지. 어. 후회했다고? 어. 아. 그러고 또 샀어요, 그죠? 어? 또 샀어? 아니? 한국 와서 당고 먹었잖아. 어. 한국 와서 당고 먹었지. 한국 와서. 후회했어.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당구. 하트 100만 동냐. 댓글 달린 소원 골라서 실력 가능한 걸로. 아, 아 100만 동냐 적어주세요. 네, 아, 뭐라면 댓글 달려주세요. 소원 뭐래? 해줬으면 하는 거를 적어주세요. 소고기 거미여신님께서 드림캐쳐의 지금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좋아하는 노래요? 네. 좋아하는 네. 노래? 네, 최신다. 저는 요즘 그 취미분들이라고 계시거든요. 오. 취미분들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대본도 자주 내시고 그래서 취미분들의 시크릿이나 네, 런웨이 추천합니다. 아, 왜 그래요? 저는 나 왜 말하고 있는 거지? 그 노래가 있겠지? 그 일본 유튜브 보다가 되게 좋은 광고 노래를 봤는데 펄펄리. 아 맞아, 너 그때 추천해줬다. 어 그래 진짜 그거 컴퓨터가 맞아 맞아. 야, 근데 시현이가 추천해준 노래 진짜 좋아. 아 아이씨 카피캣. 너무 좋아 카피캣. 오 들어보고 싶다. 진짜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저 빌리 아일리시 노래 진짜 좋아해요. 완전 제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예요. 네? 너야? 저요? 뭐야? 아니야. 왜? 아, 여러분 저 어제 눈물 네 줄기 흘리고 잤습니다. 이거 세 개구나. 네 개. 왜요? 제가 어제 I 아니에요. am 아. Heath Ledger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영화를 계속 보고 싶었는데 no. 제가 보는 영화 사이트에 안 올라오다가 최근에 올라왔대요. Calm down. 그래가지고 이제 봤는데 마지막쯤에 그 이 음악이 나오면서 엔딩이 나요. 근데 진짜 눈물이 너무너무 났어. 아, 아까 말한 게 그거야. 아까 들려드렸던 아니 빌리 아일리시 노래 아니야. 아 오케이. 본 아이버 이렇게 읽는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노래예요. 펄했더라고.
꼭 들어보세요. 진짜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내줄기로 내줄기로 내줄기 맞아 내줄기 섭씨가 아니 근데 진짜요 진짜 뒤층에서 지원이 자고 있고 내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요.
저기 화장만 캐놓게 언뜻 언뜻 들리게 그렇게 들어보고. 아, 그 진짜 웃기게 내가 밥 먹는다고 그 신서유기를 틀어가지고 보고 있었다? 이제 다음 곳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담이 안 계속 볼 거야? 그러면 뒤에서 보는 내가 더 귀여워. 이런 모먼트가 내가 너무 귀여워. 내가 근데 엄청 풍성하게 틀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방에 들어갔다가 나한테 소리
저 붕어빵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또 먹다가 근데 담이야 너무 먹었다고. 아 담이 밥은 또 먹었어? 네. 아 진짜 그랬어요. 붕어빵이 해가지고 어 붕어빵 겨울인데 맛있겠다 둘이 계속 어 맛있겠다 붕어빵도 먹고 싶다 이러고 밥 먹다가 갑자기 담이야 점심은 먹었어. 저 붕어빵 그냥 그러면 그거예요 언니. 영훈 언니 리액션 뭔지 알죠? 아 약간 그냥 약간 기계적인 리액션. 아 나 대답 충실해졌다. 나 그래. 나 요즘 진짜 좀 심각해요. 어떡해? 괜찮아요. 네가 제일 인문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진짜 그 숙소 비밀번호도 어, 언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밤에 문 좀 비워가지고. 대단해. 아니 누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그래가지고 결국 저희 그 삐삐삐삐 하고 나서 그 보냈죠. 혹시 한강문 밖에 누구세요? 하시는 지현이요. 다음에 문 좀 열어줘. 아니 그런 데가 있어. 문 좀 유유유.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열어줬어. 진짜 웃겨. 갑자기 기억 안 날 때가 있어 그치? 맞아요. 이제 봉가랑 헤어질 때도 있고. 아 너무 웃겨. 이제 봉가가면 막 저희 숙소 빌보드 누르고 막 이럴 때도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봉가 빌보드는 몰라요. 나도 몰라. 그냥 엄마가 눌러줘요. 팬사에서 아 진짜요? 백만한 느낌 제가 아 영원 언니 얘기해보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니 저희 팀이 약간 멀티가 안 돼서 멀티가 좀 안 되는 팀이라서 특히 멀티 진짜 같아요. 네? 갑자기 맞아 수원이는 기침하면서 옆에서 못 들어요. 맞아요 진짜 뭐라고? 동시에 말하면 못 들어요. 동시에 말하면 하고 대답이 없어요. 언니 방금 못 들었어. 무슨 말 했어? 어 지현이 동양화 쳐야겠대요. 카드 놀이 해야겠대요. 왜요? 오, 왜, 저희 왜? 진짜 좋대요. 치매 아 치매 나 어제 방에서 딸꾹질 하는데 다미가 자기 부른 줄 알고 없네? 이렇게 꽉 하고
뭘 들고 있어. 근데 그때는 뭐 자세한 듣는데
근데 그때 입장하기 전에 진짜 완벽하게 섰어요. 이렇게 꺾고 근데 올라가자마자 춤 시작하자마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아 근데 맞아 맞아. 아니 그게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너무 웃긴 게 그때 뭐지? 가연이가? 나 맞아. 내가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 아 해봐. 동원이 집에 조심해. 조금만 편안하게. 제가 동원이를 딱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원이 첫 번째 지원이한테 화화화화 이렇게 하고 동원이 딱 이렇게 잡고 화화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앞에도 1도 못 보 이러면서 하고 제 파트도 엄청 웃으면서 이렇게 얼굴 가리고 했어요. 아니 그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여기 달려있어. 달려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떡하지. 맞아. 근데 되게 시크하게 잘했던데요? 너무 웃겼어. 맛있어. 네. 3분 지났다. 벌써요? 1분 지났어요. 이 당초가 약간 뭔가 커피하고 좋아할 것 같은 맛이야. 유기농 맛. 그런 거지. 건강. 지훈 이번 휴가 때. 파이팅. 아. 너 맨날 고기 먹어야지. 아, 맨날 고기서 들어. 나도 회 먹어야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고기를 안 드시거든요. 회식을 위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치과 치료 때문에 잠시 대전을 방문했는데 제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채식으로 다 식단을 바꾸셔가지고 제가 현미밥과 울지 말고. 아 근데 맛있었어요. 약간 풀 이런 거요? 네. 풀 나물 이런 거. 근데 나물이 제일 맛있지 않아요? 나는 집 가면 나물 되게 좋아해. 그래서 내가 비빔밥을 제일 좋아해. 계란 후라이도 못 먹어요. 진짜요? 여러분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딱 깨면은 노른자가 그때부터 산화를 하기 시작한대요. 이거 얘기를 얼마 들어도 모르겠어요. 나 10번 들어봤거든요. 그짤 있잖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고기와 뭐지? 고기와 쌀을 안 먹으면은 밀가루 안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살 이유가 없다.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오래 살 이유가 없다. 맞아. 그건 인정. 단점이 되게 많아지더라고. 성격이 나빠져요. 성격이 나빠져요. 진짜 토끼 되겠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오리고기는 드시더라고요. 오리고기를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닭백숙도 안 드시는 건가? 닭고기도. 우리 저희 남동생이 또 몸을 키우는데 닭가슴살이랑 달걀도 겨우 허락받아서 먹고 있는 지금. 대박이다. 닭가슴살 먹자. 닭가슴살 일단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싫어. 뭔가 이 얼음을 먹으니까 입이 얼어서 그 얼음을 이거 지금 얼음이 지금 몇 개야? 이거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공약? 아 공약? 공약이요? 여러분 공약 올려주셨어요? 했잖아요 우리. 우리 했잖아요. 생크리포. 아 공약이었죠? 아, 공약. 그리고 아이비쉬 부르지 않았어 우리? 아이비쉬 우리 불러달라고. 아 아이비쉬 그 한국 버전으로 불러드릴게요. 지금 나 폰이 꺼졌어. 아 어머 빨리 했네. 나도 20% 남았다. 많이 남았어요. 충분해. 다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갖고 싶어요? 아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구개샵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구개샵? 구제. 아 구제. 구제샵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아 근데 진짜 웃겼는데. 아메리카. 언제요? 일본에서. 아메리카 물어봤어요. 어. 왜요? 아니 일단 저 시은이랑 저랑 수아랑 다현이랑 이렇게 넷이서 쇼핑을 같이 했는데. 저희 넷은 언니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 괜찮네. 그러니까 약간 네 명은 같이 쇼핑 다니면 안 되는 좋아. 네. 맞아. 안 말려요. 사. 그냥. 아, 맞아. 사. 괜찮네. 좋아. 이 사람도 누구? 이거 어때요? 장난주고 이거 어때요? 괜찮아. 약간 시. 언니 스타일이에요 이거. 약간 지원이 그래요. 아 그거 옷 자체는 좀 그런데 너가 입으면 되겠다. 이렇게 네 명이서만 다니니까 다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나 수한테 좀 냉정했어.
아, 아니 이거 너한테 있는 옷 같아. 이렇게. 아. 그래? 빈말 빈말 아 사라고 이쁘다고 빈말. 아 근데 진짜였는데. 맞아. 진짜 예뻐서 그러지 않았는데? 약간 우리 되게. 근데 우리 맞아. 우리 약간 우리 사라고 하면서 어 사 괜찮아. 근데 저게 뭘까? 뭔가 여자 맞아 맞아 맞아. 네 이래. 어 맞아 맞아. 아니. 맞아 맞아 맞아. 한두세. 어 아 근데 아니야. 어 그래서 한 명도 없잖아. 맞아. 아니 그렇구나. 보물 예쁘다. 그리고 우리 자기 취향이 너무 확고해. 나는 이거 맞아. 시연이나 뭐 수아 예뻐서 야 이거 예쁘지? 이러면은 어 언니 스타일이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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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언니 스타일이야. 야 언니 스타일이야. 무슨 스타일이야. 딱 지훈이 스타일. 옷가게 지훈이 좋아하니까 결국 안 샀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결국 아무것도 안 샀어. 아무도 안 샀어. 편집, 편집에서 아이스크림 샀어요. 맞아 나 편집에서 단도 사오고. 그리고 우리 그 필링젤. 아 필링젤 샀다. 그거 나도. 기집으로 봤을 때? 응. 어, 우리가 진짜 웃겼어. 킬라야바비가 있다가 아메리카노로 가려고 이제 길을 막 헤맸는데 일본 분 두 분이 커플이신가 봐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술 마세요. 취 없는 줄 알았어. 술 마세요. 술 마세요. 취향 없는 줄 알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 시어머니 취향 안 좋았는데 어른 그렇게 먹으면 아! 술 마세요 술 마세요 술 마세요 아메리카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가자! 이렇게 어, 가자! 네, 근데 진짜 멋있게 가자! 네. 그냥 가다가 있었나 봐요 가다가 어? 가자! 아 한국말로? 아니 아니 한국말로 일본 분이신데 한국말로 가자! 이래서 그냥 가려고 알았다! 근데 이제 일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뭐라고 길게 이랬어. 잘가 뭐 약간 어 잘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 안녕히 가세요. 그럼 한참 걸어. 맞아. 맞아. 여기가 어디야? 그래서 한 세 번 더 물어봤어요. 근데 가자라고 하시길래 어 아메리카노로 가시는 길인가 보다 하고 가사 중에 빠졌어. 그러게. 이제 쭉 뭐라 잘가 이렇게 가셨어요. 귀여우시다. 재밌었어. 근데 지금 뭔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한국말을 써주는 게 참 맞아 맞아. 진짜 야사시. 가사 가사 가사. 동타임. 동타임아 동타임. 동이는 뭐 샀어? 피버 타임. 동이는 뭐 하나 샀던데. 피버 타임. 동원이 옷 진짜 예쁜 거 샀어요. 어제 동타임이 동타임. 나도 보였죠. 약간 비스티에 같은 거 샀는데 이쁘게. 진짜로? 아 이거 사고 싶다더니 샀어. 이쁘다. 야 이거 지원이 모르면서 실패. 저 실패. 아니야 시아나 거기 드시는 거 아니야? 아니시다. 이거 어제 샀어요. 이쁘다. 아니 동원이가 지갑을 최근에 잃어버렸었잖아. 근데 그래서 한동안 쇼핑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갑 그 카드를 재발급 받았어요. 네. 어, 그래,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카드가 생기니까 어제 쇼핑백이 어따시 많은 걸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시작됐다. 선물했어요. 동이스백. 동이스백. 동스백. 일본에서 엄청 많이 사더니 또 엄청 샀어요. 저 일본에서 진짜 사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어, 우리 시아님 한국에서 많이 샀잖아요. 아, 맞아. 오늘 아침에도 하나 액자가 두 박스에 옷이 담겨있는데? 아, 맞아, 언니 택배에 옷이 앞에 올려놨는데 옷이 진짜 액자인지 알았어. 나도 액자인지 알았어. 부모님 보내주셨나봐. 약간 디자이너스 브랜드라서. 유연아, 너 택배에 너무 잘 그게 그게 노스탕이에요. 오늘? 아, 진짜? 진짜 계속 안 일어나라. 진짜 아, 오늘 TMI 엄청 방출 많이 했어. 진짜 그러니까 나는 여러 번 다 왔어. 저희 프로마이 뭐라고 하는 거야? 저희 TMI 좋아하시죠? 좋아요,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아, 요즘에 유튜브 좀 많이 보시나 봐요.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 구독은 히크님이 됩니다. 히크님, 히크님이 누군지 왜 궁금했어. 히크님입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뭐야? 이쪽에 한테 있어서 이렇게 한 거야?
여기도 하트 눌러주세요. 아 여기 있네. 팔로우해주세요. 팔로우 해주시면 큰힘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네. 이렇게 넘게 해준 우리 썸녀분들께 감사하고 다 같이 하트 한번 날릴까요? 예! 구성을 담은 하트 하나 둘 셋 쉬잉.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오늘 또 썸녀들 덕분에 하트 100만도 넘기고 우리 드림캐쳐 멤버들끼리 재밌게 얘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굿타임.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잘 보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생존신고도 할게요. 네 SNS로 많이 사진 올릴게요. 네 팔로우 해주세요. 네. 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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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안녕. 잘해요. 여러분 진짜 재밌었어요. 저녁 드세요. 저녁. 맞아요. 식사타. 네, 저 매출은 쌀국수. 월미도 오세요. 동탈 동탈. 월미도 가면 유행. 저샷추 어떻게? 언니 안 갈 거라고. 사랑 추가 누구? 저희 사랑 추가 내가. 저희 사랑. 아 저희 사랑 추가했어요.